맑다? 청초하다? 투명하다? 공이 색상이 진짜 예쁘게 잘 빠졌어요. 어?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23호의 편견을 깨준 컬러 스펙트럼이라서 제 마음을 약간 흔들어 놓았는데요. 3호 진짜 내 취향 저격이에요. 제가 영업당했어요, 얘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TMI가 하나 있는데 새로운 카메라로 찍어서 오늘 약간 평소랑 조금 다를 거예요. 이게 진짜 실물을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담아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지금 행복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가을인데 가을을 맞이해서 색조 브랜드에서 신상을 미친 듯하게 뽑아내고 있어요. 진짜 다들 너무 열일 공장 돌리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아랑 픽을 받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뿐만 아니라 무려 정말 러블리하고 예쁜 여신 장원영님까지도 픽한 브랜드라고 하니까요. 어? 느낌이 딱 오시지 않나요? 저는 올 봄부터 이 브랜드를 진짜 잘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뭔가 신상 색조, 예쁜 색조 없을까 찾아보다가 제 눈에 딱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보여드리고 추천템으로도 몇 번 이나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어뮤 들었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이번에 어뮤즈가 올 가을을 맞이해서 새롭게 리미티드 에디션뿐만 아니라 뉴 신상 색조들까지도 뽑아냈다고 하니까요. 하나씩 소개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어뮤즈의 듀 젤리 비건 쿠션입니다. 어뮤즈의 베스트셀러인 듀 젤리 비건 쿠션은 기존에도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에 한정판 데이지 리미티드 에디션 굿즈까지 만날 수 있어요. 제 생각 속에 어뮤즈의 듀 젤리 비건 쿠션은 뭔가 맑다? 청초하다? 투명하다? 젤리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랑이분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여름에는 확실히 세미매트 제형을 찾았다면 가을에는 촉촉하고 수분감 넘치는 글로우 제형을 찾게 되는데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건성이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이라도 추워지거나 쌀쌀해지면 각질이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가을만 되면 촉촉한 쿠션 진짜 필요로 하거든요. 기존에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새로 에디션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물랑이분들 다시 약간 기억을 더듬어서 맞아 맞아 어뮤즈 이거 좋았었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젤리 비건 쿠션의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끈적이지 않는 수분감과 보습감이요. 제가 글로우 쿠션 진짜 좋아하기는 하는데 끈적이거나 겉에서 도는 오일과 기름기 끼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라이트한 제형감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제가 찾았을 때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이에요. 써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젤리같이 수분감이 넘치는 텍스처고요. 오일 같은 유분감이 도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벼운 그 푸딩 같은 젤리 텍스처를 그대로 담았고요. 키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메쉬망이에요. 그래서 이 수분 같은 젤리 텍스처가 고르게 나와가지고 피부에 탁 올렸을 때도 고르게 묻어난다는 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사용해본 물랑이분들 알겠지만 확실히 속수분감을 쫙 채워주면서 겉에는 굉장히 얇게 밀착되기 때문에 가을철에 가벼운 제형감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컬러는 01 순수, 1.5의 맑음, 02 누드로 세 가지 컬러로 만날 수 있으면서 01 순수는 21호의 핑크 베이스, 1.5 맑음은 21호의 뉴트럴 베이스로 내추럴한 상아톤 그 자체를 느낄 수가 있고요. 1.5 맑음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블랙톤 자체가 빠진 느낌이라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컬러 스펙트럼이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아랑픽 컬러예요. 02 누드는 23호의 핑크 베이스로 23호는 왜 항상 옐로우에 다크톤이 들어가 있는 베이스일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소리 지르세요. 맑은 누드톤의 복숭아 컬러톤이라서 23호지만 정말 맑고 화사하게 톤업되는 느낌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어서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여름에 휴가를 갔다 오다 보니까 지금 피부가 살짝 타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제가 사용을 했을 때 1.5랑 02가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02 색상이 진짜 예쁘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22호나 23호셨던 분들 중에서 너무 다크톤이 싫으셨던 분들 오히려 21호에서 약간 탄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02를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저도 써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23호의 편견을 깨준 컬러 스펙트럼이라서 컬러칩을 진짜 예쁘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굉장히 가벼운 텍스처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몰랑이 분들이 뭐야 너무 가벼우면 커버력이 없는 거 아니야? 나는 홍조도 가려야 되고 나는 잡티도 가려야 되는데? 라고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 짙은 색소까지 커버를 해주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결을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약간의 잡티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다 보니까 가벼우면서도 커버력은 중간 정도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점이 보통 쿠션을 제조할 때 이 블랙 색소를 넣어서 톤을 잡는데 저는 어뮤즈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블랙기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 블랙톤이 빠지다 보니까 이 컬러 자체가 굉장히 맑고 투명한 느낌이다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 중에서 다크닝이 걱정이셨던 분들이라면 어뮤즈로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뉴 파운데이션도 출시되었는데 기존 쿠션이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 우선 올리브형에서는 세 가지 컬러로 퓨어, 내추럴, 헬시 선택의 폭이 넓은 컬러들이 나왔고요. 커버력은 쿠션이랑 비교하면 더 높아진 느낌이니까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가벼운 텍스처를 좋아한다면 쿠션을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나는 조금 더 커버력 있는 짱짱한 베이스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무려 24시간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 그날그날 맞춰서 사용해주면 되겠죠? 어뮤즈 아이컬러 팔레트 03 데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섀도우 팔레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1호랑 2호를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여드렸어요. 저의 봄, 여름을 책임진 섀도우 팔레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짜잔 여러분 드디어 3호 데이지가 FW 가을을 맞이해서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즌별로 퍼스널 컬러에 진짜 딱 맞게 출시를 해주는지 제 마음을 약간 흔들어 놨는데요. 어뮤즈 일 잘한다. 나 진짜 1호, 2호도 너무 좋아했는데 3호 진짜 내 취향 저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보자마자 야 이거 나를 위한 섀도우 팔레트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잘 쓰는 섀도우 팔레트기도 하고 요즘 저의 눈을 책임져주는 섀도우 팔레트는 요거 03 데이지인데요. 1호, 2호를 너무나도 잘 썼던 만큼이나 3호의 데이지도 기대를 가득 안고 사용을 했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1호는 웜톤, 2호는 쿨톤이었다면 03호는 음영 제대로 기강 잡은 톤핏 음영 컬러레이션 팔레트로 소개하고 싶어요. 다양한 텍스처와 소프트한 음영 컬러레이션으로 구성했고요. 매트 쉬머, 매트 펄, 크림 글리터, 스파클링 글리터까지 팔레트에 필요한 요소는 전부 담았다 보니까 메이크업 룩 또한 다양하게 나오는 점 완전 칭찬하고 싶고요. 데이지 섀도우 팔레트로 메이크업도 보여드렸는데요. 데이지 티 컬러로는 전체적인 음영을 넣어주면서 톤을 타지 않는 살구 컬러로 눈두덩이 크리즈 현상을 잡아주거나 유분기를 잡아주는 음영 베스트 컬러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스킨톤을 타지 않는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마이 데이지라는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음영을 조금 더 그윽하게 넣어주는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답답하지 않는 브라운 컬러에 뮤트함까지 갖추다 보니까 웜뿐만 아니라 쿨톤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델리케이트 컬러로 조금 더 짙은 음영감, 눈에 조각을 내주는 컬러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뉴트럴한 소프트 브라운 컬러다 보니까 웜톤 분들에게도 잘 어울리고요. 쿨톤 분들 중에서는 약간의 애쉬톤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 스펙트럼이에요. 가장 짙은 컬러로는 굿 데이지라는 컬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컬러뿐만 아니라 눈에 전체적인 무게감을 잡아주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발색과 가루날림을 둘 다 잡기 어려운데 어뮤즈는 발색감을 올리면서 가루날림은 최소화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오늘 저 아이 메이크업도 예로 했는데요. 지금 점점 가까이 가고 싶은데 눈에 음영을 넣기에도 진짜 괜찮고 너무 노란기로 빠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제가 화면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란기와 약간의 애쉬기 딱 중간을 진짜 잘 잡았다. 웜톤 분들이라면 봄, 가을 상관없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저는 쿨톤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너무 노란기로 빠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영 잡아주는 데는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컬러이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다른 섀도우 팔레트도 이것저것 많이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비교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루날림이 적었다.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가을 섀도우 팔레트 딱 하나만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라
좋아하신다면 이 데이지 섀도우 팔레트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뮤즈의 젤피 틴트입니다. 기존의 어뮤즈 젤피 틴트 잘 쓰셨던 분들 손! 저요! 저는 이 젤피 틴트를 제 친척 동생이 너무 잘 쓰길래 그 친척 동생이 쿨톤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잘 쓰길래 너는 도대체 뭔데 자꾸 주머니에서 그 귀여운 아이를 꺼내는 거니 하다가 제가 영업당했어요, 얘를. 여러분, 근데 얘 진짜 잘하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기존의 젤피 틴트 좋아하셨던 분들은 자,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 FW 맞이해서 신상 컬러가 나왔는데 또 컬러 하나 기깔나게 잘 뽑았거든요. 근데 몰랑이 분들 디자인이요, 데이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너무 귀여운 이 키포인트 이거 보고 가야 돼요. 이 안에 무려 장원영 님이 선택해준 컬러 가지고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또 얄차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제 입술도 어뮤즈인데 어뮤즈 잘하긴 하네요. 지금 2, 30분 내내 떠들어도 여기가 촉촉해. 어뮤즈 젤피 틴트는 과즙 가득 들어가 있는 탱글한 그 젤리의 질감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딱 제 입술 보시면 이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오일의 끈적임, 묻어남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젤리 그 자체예요. 제 입술 자체가 지금 약간 젤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항상 장원영님 보면서 그 촉촉한 입술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그런 입술 찾으시는 분들, 그런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젤피 틴트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총 4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어요. 09의 나르시즘은 뉴트럴한 컬러로 내추럴함 그 자체이고요. 스킨톤에 복숭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린 느낌으로 복숭아 그 자체예요. 살짝 물렁하게 과즙 가득한 느낌으로 저는 나르시즘 컬러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베이지가 기본 컬러로 잡혀있다 보니까 봄 웜톤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10호의 무화과잼, 제가 지금 바른 컬러입니다. 맑은 채도와 중명도를 잘 살린 컬러예요. 핑키쉬한 살구핑크 컬러가 같이 섞여 있어서 웜톤은 오렌지야 라는 편견을 제대로 깨준 컬러고요. 웜한 핑크 컬러로 사랑스러운 그 자체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11호의 버니버니는 장원영님이 픽한 컬러인데요. 맞아요. 컬러를 보면 바로 인정이에요. 투명하게 맑은 인기를 살짝 품은 느낌인데요. 딸기 쉐이크가 생각나는 컬러예요. 맑은 쿨 컬러로 여쿨 브라이트 뿐만 아니라 여쿨 라이트라면 이 컬러 추천드리고 싶어요. 12호의 쿨 다이브는요. 쿨톤 분들 중에서 한결같이 같이 모브만 찾는다면 쿨 다이브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봄 웜톤인 저도 탐나는 컬러이더라고요. 모브 핑크에 베이지가 약간 반투명 은은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같은 컬러를 발라도 입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컬러감이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바른 컬러는 나르시즘이랑 무화과잼을 같이 섞어서 발랐고요. 안쪽에다가 무화과잼을 조금 더 많이 발랐어요. 그래서 핑크톤도 살짝 느껴지면서 약간의 베이지 컬러도 같이 느낄 수가 있고 저는 레이어링을 여러 번 했거든요. 레이어링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답답함 없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니까 가을에 딱 이런 젤리 같은 느낌의 틴트 찾는 분들이라면 저는 웜톤이라서 그런지 9호랑 10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 기본 입술색을 굉장히 예쁘게 살려주는 느낌이라서 이 조합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몰랑이 분들 틴트랑 같이 쓰기 좋은 꿀조합 갑니다. 짜잔, 여러분 신상인데요. 한정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아, 내 마음을 또 흔들어놓는 이 한정판이라는 단어 진짜 아주 그냥 심장이 쿠덕쿠덕쿠덕쿠덕. 여러분 얘는요 립스머저라고 해가지고 틴트랑 같이 쓰면 진짜 시너지가 너무나도 좋아요. 사용을 했을 때 입술의 그 구각을 확장시켜주다 보니까 오버립을 하거나 내추럴한 음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컬러가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빠졌어요. 탁한 컬러보다는 조금 더 맑은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 저도 다른 제품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봤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뭔가 부드러운 블렌딩, 발림성, 굉장히 스머징이 너무나도 잘 되기 때문에 진짜 이걸 아이섀도우 포인트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립 스머저를 쓰면서 느낀 게 어뮤즈가 메이크업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 읽으면서 트렌드를 확실히 끌어가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랑이 분들 중에서도 뭔가 멀티 제품 찾는다면 이거 괜찮아요. 이번 에디션에서는 06 딸기 우유, 07의 펌킨 우유 두 가지 컬러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요. 06 딸기 우유는 장원영 님이 픽한 컬러로 순백의 딸기 우유 색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젤피 틴트 11호 버니버니랑 같이 사용하는 꿀 조합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07의 펌킨 우유는 아랑 픽입니다. 베이지에
브릭, 그리고 순백의 느낌까지 느껴지다 보니까 텁텁하지 않는 립 펜슬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공구에 나르시즘이랑 잘 어울리다 보니까 멀티컬러로도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우리 블랑이분들 지금까지 트렌디함을 가득 담은 무려 장원영님 픽한 브랜드 어뮤즈의 신상 데이지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데이지 제품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쿠션, 뉴 파운데이션, 섀도우 팔레트, 젤핏 틴트, 스머저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울랑이분들 마음속에 들어온 제품도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 브랜드 위크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역대급 혜택은 두 번 다시 없다고 하니까요. 이 브랜드 위크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댓글란에다가 슝슝슝슝슝 적어놓도록 할게요. 꿀팁이 하나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한 섀도우 팔레트는 오특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가을에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Thank you.